자, 오늘은 뭐랑 물고 맥주 미용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편의점 편입니다. 크로넨버그 1664 블랑 맥주와 이 심야식당의 불막창입니다. 한국의 대부분 편의점에 파는 이 블랑은 보통 4캔에 만원에 묶어 팔죠. 이 심야식당의 안주도 할인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. 저의 구매가는 6,500원이지만 할인가는 보통 한 4,000원대입니다. 이 크로넨버그 1664 블랑 맥주는 벨기에식 스타일 밀맥주, 즉 벨지언 윗비어이죠. 블랑은 흰색, 위트, 밀의 어원도 화이트, 흰색이죠. 그래서 벨지언 화이트라고도 하죠. 스트라스부르 지역에 작은 양조장이 설립된 연도인 1664를 따오고 그 후에 옮긴 크로넨버그의 지역명을 인용해 현재의 이름이 완성이 되었죠. 이 벨기에식 밀맥주의 특징은 오렌지 껍질과 고수가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. 잎이 아니라 씨앗으로 들어가는데 이 맛은 톡 쏘는 민트 계열의 잎과는 다르게 매운 감귤향과 레몬향을 섞은 향이 나죠. 자, 그럼 이렇게만 따라합시다. 야, 난 이거 먹을란다. 이거 블랑이 뭔 줄 알고 먹나? 이 밀, 이 위트의 어원도 화이트에서 온 거다. 그래서 이 벨지언 윗비어가 벨지언 화이트라고 부른다. 알겠지? 이리 하모.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지만 그 본인 어깨가 올라간 상태에서 맥주를 먹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왜 이 둘을 페어링을 하였나? 이 불막창은 매콤하면서 불맛을 잘 살린 돼지 막창입니다. 그 마지막에는 특유의 꼬릉함이 자리하고 있겠죠. 이 맥주 속에 고수의 기능적 접근으로는 위 보호, 식욕 증진, 육류의 방부제, 그리고 향을 잡아주는 역할이 있습니다. 그래서 붉은 육류나 기름진 음식이 잘 어울립니다. 은은한 매운 감귤향이 막창의 꼬릉함을 잡아줄 것이며 부드러운 질감이 기분 좋은 매콤함을 느끼는데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. 물론 고수의 첨가량은 미미하겠지만 좋다 좋다 생각해야 정말로 기분 좋고 건강한 거 아닙니까? 자, 그럼 블랑부터 시작해봅시다. 세계에서 제일 잘했다. 이놈은 일단 헤드가 1cm 남았을 때 마시세요. 명심 파워! 특히 이 맥주는 질감이 부드럽고 향이 강한 반면 청량감이 금방 사라지는 편입니다. 거기에 풍성하지만 이 밀도 없는 헤드가 금방 사라져 표면의 향도 날아가 버린 상태에 청량감도 없는 상태에 조금 더 밍밍하고 느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많이 따라 놓고 나눠 드실 경우는 두 번째부터는 마시기 전에 한 바퀴 가볍게 흔들어 주시고 꼭 마시세요. 가볍게 한 바퀴 싹 돌려서 이렇게 마셔야 됩니다. 꼭 기억하세요.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주 적당하게 불에 잘 걸려서 굉장히 불맛을 잘 살렸습니다. 와,
사실 이 벨지언 윗비어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캔맥 그대로 먹는 게 최고입니다. 왜냐면 요 사이에 단차가 있지 않습니까? 기울어지면서 액체가 이 위에 있는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집니다. 청량감이 조금 더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첫 잔은 여러분을 위해서 쓴 리뷰이고 두 번째 잔은 저를 위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명시 파워! 와, 청량감. 같은 놈이 술 먹다가 취해가지고 마이크도 안 끼고 했습니다. 다 날라가 뻗었어요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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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 오늘 불낭 맥주와 불막창을 리뷰를 해봤는데요. 먹어보니까 불막창에 맛있지만은 그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미묘한 꼬릉함을 이 불낭이 잡아주고 다시 입을 클리너하고 꼬릉함이 남아있고 불낭이 잡아주고 클리너하고 클리너 작용을 거치니까 먹을 때마다 새로운 맛이에요. 그래서 괜찮았어요. 상당히 괜찮습니다. 특히나 심야식당의 불막창을 안 드셔보신 분들은 한번 꼭 한번 드셔보세요. 물론 거기에는 조금 향이 가미된 벨기에식 윗비어를 강력 추천드립니다. 오늘은 예상대로 딱 페어링이 정말 잘 되었고요.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항상 기분이 좋지만요.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마지막 잔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와... 감사합니다.